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주관하는 전국 청년봉사단 37개 대학 300여 명은 조국의 흙에 일하려는 뜻을 심자라는 구호 아래 봉사단은 결단식을 가졌습니다. 봉사단은 이달에 준공될 오산 천안간 고속도로의 분리대를 조성하는 등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 믿음직한 젊음의 힘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습니다. 대를같이에서 중앙대학교 학생봉사단은 경기도 보천군에서 우물개선 작업을 비롯해서 집집마다 문패를 달아주는 등 어린이의 건강관리와 재미나는 얘기를 들려주어 우리의 대학생이 농어촌 개발에 관심을 가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장수군에서는 서라벌예술대학 남녀봉사단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식생활 개선 시범으로 새로운 분식조리법을 알려주는 한편 이동 영사반을 조직, 영화와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시청각 교육으로 새로운 지식을 넓혀주고 있습니다.